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머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 무엇인가요? 디캔팅과 브리딩입니다. 사실 디캔터를 사용해서 브리딩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 바틀에서 브리딩 여러 용도가 있는데 제대로 알고 브리딩이나 디캔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왜 디캔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디캔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캔터 사용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평소에 피노누아와 샴페인을 즐겨 마시기 때문에 디캔터 사용을 그리 즐겨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샴페인과 피노누아 같은 굉장히 섬세한 와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캐릭터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섬세함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디캔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디캔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항상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톰님께는 누구보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 와인 전문가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는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인 메이커 중에서는 디캔터 사용을 즐겨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의 오너인 안젤로 가야 같은 경우에는 디캔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이셨어요. 2000년도 후반이죠. 그때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제 제가 직접 여러 번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가야의 바룰로, 바르바스코 여러 와인들을 테스팅했는데 테스팅하는 와인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전부 다 디캔팅을 다 했어요. 디캔터를 사용해서 브리딩을 하고 시음을 했었는데 가야는 디캔터를 사용하는 게 와인을 열어주는 데 더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난 거는 가야가 이태리에서 리데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팔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론의 전설이죠. 와인메이커이자 기갈의 수장이셨던 지금 이제 아들로 넘어갔지만은 마르셀 기갈 같은 경우에는 디캔터 사용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이제 한국에 오셔서 디너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3박 4일인가 계셔서 직접 한 2, 3일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차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많이 여쭤봤었는데 랄랄라 시리즈로 오픈을 하니까 저 생각에는 그때는 당연히 디캔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디캔터를 잘못 사용하면 와인이 지닌 섬세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디캔터 사용은 꼭 최소화를 해라, 많이 쓰는 건 그리 좋지 않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인 글래스하고 디캔터 하면 또 어느 브랜드가 유명한가요? 리델이죠? 리델의 오너인 게이오 리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와인을 디캔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한국 한번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와인 익스피리언스에서 만났던 아들이죠. 게이오의 아들인 막시미안 리델 같은 경우에는 디캔팅은 와인을 무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듯이 와인도 이제 디캔터 사용에 따라서 와인 풍미가 바뀌는 건 사실이 지만은 그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디캔터 원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디캔팅을 왜 하는 건? 뭐 디캔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디캔팅을 처음 하게 된 유래는 침전물 제거의 목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와인을 사람들도 계속 마시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제 에어레이션 하는 효과, 이제 브리딩 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디캔팅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디캔터의 모양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와인과 품종, 빈티지에 따라서 이제 디캔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쉐입의 디캔터를 사용하게 될지 결정하게 되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캔터 사용을 그리 선호하지 않지만 와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디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화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디캔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브리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캔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디캔팅의 목적은 침전물 제거입니다. 디캔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보통 이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나 포트 와인 그리고 이제 필터링이나 파이닝을 거치지 않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찌꺼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꼭 디캔팅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세디먼트가 좀 있는 와인들은 시음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세워둬요, 병을. 그래서 충분히 침전물을 깔아앉히고 테스팅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럼 그 레스토랑에 일주일 전에 소믈리에한테 맡기는 거죠. 맡겨서 병을 좀 세워놔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놔 있으면 세디먼트가 다 웬만 하면 깔아앉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세디먼트가 완전히 깔아앉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디캔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와인은 침전물 목적이 첫 번째이지만 빈티지나 와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브리딩 시간도 또 달라지겠죠.
디켄트의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도 품종과 빈티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지금 오늘 디켄터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자, 볼이 굉장히 넓은 거, 그 다음에 적절, 좁은 게 있죠. 이렇게 화병처럼 볼이 좁고 긴 디켄터는 올드 빈티지를 테스팅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지닌 피노누아, 부드러운 머를로 같은 품종을 브리딩 시키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받는 면적이 이렇게 굉장히 좁잖아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에어레이션 되는 속도도 그만큼 느려요. 그래서 피노누아처럼 섬세한 품종들은 이런 넓은 디켄터에서 브리딩하면 특유의 섬세한 향들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이 좁은 디켄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드 빈티지를 디켄팅하면 숙성이 되면서 이제 발생한 불쾌한 향들을 좀 날려줄 수 있고, 원래 와인 지닌 숙성된 향기들을 잘 살려 주는 효과가 있죠. 이제 볼이 좁고 긴 디켄터는 올드 빈티지나 피노누아 혹은 이제 섬세한 포도 품종 샴페인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디켄팅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 이제 이렇게 볼이 넓은 디켄터는 굉장히 어린 와인들, 뭐 보르도 와인들이라든지 미국의 나파의 카브나 소비뇽, 뭐 호주의 시라, 로네 시라 같은 굉장히 파워풀한 와인들은 이런 볼이 넓은 디켄터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볼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맞닿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에어레이션도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확한 용어 상황이에요. Breeding, Decanting, Aeration. 오픈을 해서 디켄터로 옮기는 작업을 디켄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디켄팅 몇 시간 했다. 디켄팅 이걸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켄터에서 Aeration을 뭐 한 2시간 했다. 뭐 디켄터에서 Breeding을 한 3시간 했다. 아, 이 와인은 바틀에서 Breeding을 몇 시간 했다. 그런 말이 맞는 거지. 디켄팅은 이걸 하는 작업에 대한 걸 디켄팅이지 이걸 놔두는 게 디켄팅은 아니거든요. 브리딩이나 에어레이션이라고 용어를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뭐 2시간 디켄팅 했어요가 아니라 이 와인은 2시간 정도 브리딩 했어요, 2시간 에어레이션 했어요, 그 말이 정확한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다 디켄팅이라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은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더블 디켄팅이에요. 더블 디켄팅이 뭐냐, 올드 빈티지의 경우에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와인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디켄팅하고 정확한 브리딩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은 정확하게 이제 더블 디켄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제 깨끗한 디켄터를 이용해서 바틀에 들어가 있는 와인을 디켄팅을 하시고 그 병을 이제 세척을 하시거나 세디먼트를 없어서 없애신 다음에 다시 병으로 옮기는 작업인데, 이걸 왜 하냐면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에 숙성이 되면서 파워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세디먼트는 없애줘야 되고 이제 브리딩 환원치를 어느 정도 없애주기 위해서 잠시 브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디켄터에서 보통 시간에 따라서 뭐 올드 빈티지나 와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길게 하면 15분, 20분, 보통 짧게는 5분 정도, 그냥 잠깐 그냥 침전물 제거 정도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와인 오픈하는 거랑 디켄팅, 더블 디켄팅 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통 분들 바로 디켄터에 와인을 부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의 와인을 푸어를 한 상태에서 디켄터 린스를 가장 먼저 해주세요. 디켄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와인 다 깨져.